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오늘은 좀 이상한 물건을 갖고 왔어요. 네. 생전 처음 보는 물건. 우리가 이걸 처음 보면서 박스에서 꺼내면서부터 계속해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죠. 이게 좀 이상한데 이건 뭐 약간 사짜 물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뭔가 현PD님이 이걸 갖고 왔고 이게 마이크를 좋게 해준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근데 아까 그 우리 작업 중간에 제가 했던 그 형한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데 아마 내가 녹음실에서 뭐 이런 거 한번 봤던 기억은 있는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잠깐 봤는데 그 친한 그 동생 녹음실에 있었던 게 맞는데. 아 맞아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걸 딱 처음 봤는데 여기다 그냥 마이크를 끼우기만 하면은 다이나믹 마이크와 리본 마이크를 되게 소리를 기깔나게 만들어준다. 멋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딱 아까 하는데 그 말이 되냐 그런 게. 네. 그런 악기가 어딨냐. 그 프리앰프 그럼 뭔가 이게 DI인가요? 그러니까 딱 이걸 듣자마자 우리가 질문 딱 나온 게 똑같이 DI예요? 프리앰프예요? 이게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랄까 프리앰프 같은 개념이 아닐까? 그러니까 DI 근데 이게 뭐 보면은 딱히 DI다 프리앰프다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이크 액티베이터 그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의 특성을 그냥 갖고 있는 그냥 그런 기계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자 영혼까지 끌어올리는 그 클라우드 리프터의 원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특색과 선명도를 깔끔하게 끌어올린다. 네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어떤 프리앰프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뭐 무슨 뭐 돌릴 수 있는 그런 EQ나 없고. 이런 거 전혀 없고 실제로 프리앰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노브 같은 거 없고 뭐 DI 박스라고 하기에는 이게 딱 보면은 DI는 그 어쿠스틱 기타 같은 거 이제 그 믹서로 보내고 막 이럴 때 언밸런스 사운드를 밸런스 사운드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게 DI 박스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도 아니고 마이크를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기타에도 쓸 수 있는지는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DI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진짜 마이크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진짜 그냥 클라우드 리프터라고 그냥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정체를 잘 모르겠는 그런 가격은 악기입니다. 거의 이제 20만 원 돈이죠. 지금 19만 8천 원인데 그래서 이걸 보고 딱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프리앰프도 아닌 것이 그냥 꽂으면 좋아진다? 바디레이지 기억나시죠? 어쿠스틱 기타의 엄청난 착색 효과를 통해 화장을 해줬던 충격적 퀄리티의 바디레이지 거의 이거는 우리가 그걸 꽂고 치고 안 꽂고 치고 그 비교 시연 해본 다음에 명업 씨와 저와 했던 얘기가 이거 거의 생필품이다. 이거는 거의 무조건 사야 된다. 이게 그게 실제로 그 방송 이후에 저도 되게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광고 아닌 광고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야 라이브 하면은 무조건 챙겨가야 돼. 그냥 끝나 이거 하나면 끝나 이거였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걸 들고 일본 투어 중에 늘 저는 같은 기타를 쓰고 있으니까 엔지니어 보는 친구가 뭐 있다가 걔도 바로 알더라고. 아니 이거 기타 형 뭐 픽업 바꿨어? 아니 무슨 정리가 다 돼서 들어오는데 이런 바디레즈 바디레즈 딱 끼자마자 네. 그렇죠. 그만큼 그런 애가 아닌가 그런 애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사실 아까 녹음을 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믿고 시작했기 때문에 맞아요. 니까지 끼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진짜 솔직히 얘기한 그거잖아. 맞아요. 뭐 니가 뭐라고 뭘 올려줘 이랬는데 딱 아까 저희가 녹음할 때 약간 아니, 좀 놀랐어요. 그 왜냐하면은 얘가 한 요 정도만 컸어도 뭔가 기능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달랑 요만하니까 너무 하찮고 기능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무게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나름 묵직해요. 근데 이게 충격인 거지. 네. 한번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펙 보죠. 자, 밑에 이렇게 CL1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라는 회사의 클라우드 리프터 뭐냐? 그 구름 올리게 약간 이게 몽실몽실 기분 좋게 이렇게 올려준다 뭐 그런 의미로 만든 그런 이름인 일단 것 같아요. 일단 색깔이나 디자인은 이쁩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클라우드사는 2009년도에 뉴욕 AES 행사에서 처음 등장한 브랜드로 이런 빈티지 리본 마이크를 계승한 마이크를 만들어내고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 10년 정도 됐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뭐 리본 마이크도 여기서 리뷰를 계속 했었지만 리본 마이크의 그 특징이 되게 따뜻한 빈티지의 사운드 대신에 엄청 작은 출력 레벨이라는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빈티지 마이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이 회로를 가지고 아예 이런 클라우드 리프터라는 물건을 따로 출시를 하게 된 거죠. 마이크의 감도를 끌어올리면서 노이즈는 전혀 없는. 그러면 이게
자, 이 조그만 직면체 엄청 내는 힘은 엄청납니다. 말하면서 CL1 하나만 인정합니다. 붙여 주세요. 네, 25dB를 올려 주게 되는데 인정합니다. 저희가 아까 안 그래도 딱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다이나믹 마이크 받을 때 65dB로 받다가 이거 끼우고 나서 바로 40으로 내렸습니다. 딱 25dB를 내렸어요. 그래서 동일한 볼륨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에이, 이거 소리 끌어올리면서 노이즈도 같이 끌어올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노이즈가 안 올라오고요. 프리앰프에 게인 땡기는 거랑 뭐가 달라? 이거는 사실 저도 뭐가 다른 거지?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는 뭔가 이게 프리앰프라는 지금 개념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프리앰프가 후지면은 그 별로 안 좋은 퀄리티의 프리앰프 같은 경우에 이게 올렸을 때 그 안 좋은 느낌이 같이 증폭되는 느낌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거랑은 확실히 다르다. 맞아요.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착색감 답답함 이런 거 없다. 지금 보면은 녹음만 파형 비교를 해 봤을 때 25dB가 플러스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거 만드신 에디터분이 어떤 캐릭터의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특출난 재능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써보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웃기지 않아 이 사람? 뭐야? 아 근데 그 일단은 저는 이 회사가 지금 리본 마이크로 출발했다 했잖아요. 리본 네. 마이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타 앰프 마이킹 할 때 정말 많이 쓰여지는 마이크고요. 기타리스트들이 되게 좋아하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본 마이크에서 오는 약간 좀 아쉬움들을 이걸로 또 이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이거 너무 이것도 혹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계신다면 걱정 부터 하세요. 클라우드 리프터는 노이즈 없이 마이크 출력만 기가 막히게 끌어올립니다. 막 이런 가격 198,000원. 어, 맞아. 약간 외국 홈쇼핑 같은 느낌이잖아. 지금 당장 주문하세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계신다면 이게 너무 웃겨 이 에디터가.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이거 아까 보고 나서 이거 완전 사짜 아니야 막 이랬었는데 이제 들어보시죠. 뭐 더 이상 저희 설명 필요 없이. 그리고 그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뭐 요렇게 뭐 작게 나와서 이렇게 뭐 20만원짜리 한 10만원짜리 이런 거 대인 게 많잖아. 아, 그렇지. 뭐 되도 않는 것들. 뭐 이걸 뭐 이 돈 주고 왜 사? 말만 번지를 했던 말만 번지를 했던 게 많았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냥 58 클라우드 리프터 없이 녹음한 58 오늘도 역시 라붐의 주제가 리얼리티. 네. 58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Dreams. 자, 이제 여기에 나레이션 농부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여기에다 클라우드 리프터를 얹은 바로 그 사운드.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자, 나레이션까지 들어볼게요. 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힘의 차이가 느껴지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아까 녹음을 했을 때는 여기 25dB를 지금 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느꼈던 만큼 여러분들이 드라마틱하게 그 차이를 느끼시진 못하겠지만 저희는 아까 딱 꽂고 나서 부스 딱 되는 거 보고 와, 미쳤다. 대박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건 거의 마이크 쪽이 바디레즈 아니냐 이 네. 얘기를 저희가 아까 했었어요 실제로. 네. 자, 이번에는 공간계를 넣어서 반반 들어볼게요. 네.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클라우드.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Dreams. 좋습니다. 자, 확실히 이 뭔가 그 짱짱하게 이 톤이 딱 올라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기타만 한번 네 기타만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기타 네. 한번 모니터 저기 뭐 보컬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냥 58 오, 해상도가 이쪽으로 싹 감겨 들어오는 이게 왜냐하면은 노이즈가 올라오지 않으면서 이 볼륨량이 쫙 올라오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쫙 귀에 붙는 느낌이 들죠. 그 뭐 지금 여러분들 들으셔서도 알겠지만 58밖에 없으신 분들이 기타 녹음해 보시면 아시겠죠. 줄 소리가 잘 안 나요. 근데 지금 줄 긁히는 소리 진짜 줄 소리가 지금 들리죠. 네, 같은 해상도가, 마이크를 썼는데 해상도가 딱 올라온 네.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보컬 네.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해상도 올라가는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죠. 이거는 저는 뭐 굳이 뭐 다이나믹 마이크로 데모를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다이나믹 마이크와 이제 뭐 리본 마이크로 좋은 장비 소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러니까 조금 더 정말 그 작업을 약간 좀 고밀도로 하시는 분들이 그 약간의 디테일 때문에 이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드럼 마이크 일 수도 있고요. 뭐 그랬을 때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구매하려면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저는 기본적으로 컨덴서 사운드를 위주로 데모 작업을 하고 사실 뭐 데모 작업뿐만이 아니고 최종 사운드도 그걸로 많이 메이킹을 하는데 은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나믹이나 리본이나 이런 것들을 기타 사운드 메이킹하는데 좀 더 다채롭게 활용을 하시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집에 오팔이 하나 있어. 근데 오팔 하나 있는데 그 오팔보다 더 비싼 이 클라우드 리프터를 갖다가 굳이 껴가지고 작업하라고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굳이 데모 만드는데. 근데 만약에 집에 있는 그 리본 마이크가 꽤 나름대로 가격대가 있는 내가 기타 한번 더 특이한 톤으로 예쁘게 받아보려고 되게 큰맘 먹고 구매를 했는데 막 출력 잘 안 나오고 생각보다 뭔가 그렇게 매력을 잘 못 뽐내기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다면은 얘를 그때 딱 업어가고 끼우는 순간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이 확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저는 지금 되게 궁금해진 게 제가 요즘에 또 좀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게 앰프 마이킹 사운드입니다. 제 그 57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똑같은 세팅에 이제 기타 앰프 마이킹을 하면 어떤 소리가 의미 있겠네요. 네, 굉장히 소리가 달라질 것 같다는 좀 기대감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57에다가 이거 연결해갖고 쓰면은 네, 확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컨덴서 마이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컨덴서 마이크를 연결하시면은 뭐 이게 연결하는 효과가 없고 그 다이나믹과 네, 리본. 네, 리본 마이크 여기 그래서 여기 48V가 마이크를 구동시키는 게 아니고 얘를 구동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리본이랑 그 다이나믹 다이나믹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드래곤볼 같은 만화에서 아직 남은 잠재력을 내가 개방시켜줄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이렇게 하고 탁 만지면은 오 나 아직도 나에게 이런 힘이 약간 이런 느낌에 기가 쏙 올라가는 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네. 저희가 지금 볼륨량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최종 출력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 감흥이 좀 덜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녹음을 한 다음에 그 인풋 게인 조정 안 하고 이거 딱 끼잖아요. 그러면 볼륨이 이만큼 올라가요 진짜. 네. 갑자기 귀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느껴보시면 더더욱이나 이거 드라마틱하게 알게 되지 않을까. 아 그냥 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그냥 58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녹음해 놓을 건가요? 네. 은초 씨 녹음해 보세요. 네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Dream not severely Zarali 네, 자라리 잘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이거가 네. 이제 이렇게 연결됩니다. 오!
Dreams of Bali, la la li. So Bali, la la li. 잠깐만. 파형차. 제가 좀 멀리 할게요. 파형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네. Dreams. 지금 이만큼 뛰었어요. 와. 나는. 자, 형, 요 상태에서 좀 잠깐 들고 계셔보세요. 바로 그냥 기타 한번 쳐볼게요. 이거 너무 줄여야 되겠어. 그럼 가까이 와주세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뺀 기타로? 다음에 이게 생동감이 확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레벨이 커지는 게 아니고 잠깐만 들어가죠요 지금? 잠깐만 들어가는 거 맞아? 제가 48 좀 끄고 야, 안 보여 파형이 세게 쳐봐 야,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파형 차이가 그러니까 아예 저희가 레벨을 맞춰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거를 진짜 장난이 아닌 차이인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도 많이 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녹음 퀄리티 자체가 잠깐만 야 말도 안 돼 차이 진짜.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렉탐 하면서 저의 마음을 움직인 기어가 몇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안탈로프. 뭐 저희는 실제로 흔들어서 네. 둘 다 똑같은 모델 구매를 네. 했죠. 그리고 뭐 예전에 그 텔레폰 캠 브론즈, 브론즈 있었고, 것들. 그리고 뭐 오스트리안 마이크도 네네네. 잠깐 그랬었었는데, 얘는 정말 그 특히나 여러분들 네. 이 지금 다이나믹 마이크로 뭔가 좀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야 되는 환경에 놓이신 분들은 요거 괜찮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다.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같은 볼륨량에 여러분들이 약간 지금 감흥 없다가 이거 보고 약간 감흥이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만큼 차이가 나면 이거 봐. 이거 아예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올려볼까 않아. 이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올려서 들어볼까요? 형 그 아 얘를 올려서 애초에 쟤를 게인을 땡겨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한번 들어보죠. 네, 우리가 아까 한 게 사실은 그지. 아, 뭐 그지지긴 한데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같은 네, 게인으로. 네네. 그럼 한번 가볼까? 와 이거 들어볼게요. 안 돼. 안 돼. 야, 안 보여.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게인을 땡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게인을 땡겨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얘를 같은 경우는 게인을 줄여서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값이 맞은 거지. 맞아요. 지금 같은 걸로 했을 때는 하면은 네. 이게 맞아요. 너무 체급차가 많이 나죠. 우리가 아까 이거 인풋 자체에서 듀엣 인풋 자체에서 이게 지금 40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아까는 얘 그냥 받을 때 65로 받고 얘 그러니까. 연결하고 40으로 받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같은 인풋으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차이가 맞습니다.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그러니까 애초에 얘만 단독으로 받을 때는 듀엣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 거예요. 듀엣의 프리게인이. 근데 이제 얘가 들어오면서 얘가 지금 안 거쳤을 때 소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맞아요. 탁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퀄리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너무 하찮아 보였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이쁘긴 하잖아. 아, 네 인정입니다 이제. 진짜 정말 정말 의미 없는 기어 같다 생각했었는데 처음에 첫인상 보고 약간 무시한 게 미안해질 정도로 정말 좋은 기어였던 이거 것 같습니다. 이거 올해 베스트 기어에 뽑힐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 확률로 있다고 봅니다. 봅니다. 네. 네 이건 되게 임팩트가 좀 세게 남았어요. 자, 이 마이크계의 바디레이즈. 네, 마디레이즈. 네. 네, 그렇죠. 바디레이즈. 네, 마디레이즈. 네. 마이크계의 바디레이즈. 오늘 클라우드 리프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싸고 혁신적인 좋은 제품이 계속해서 렉탐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클라우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매 각입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산보다 레코딩 타임스.